그러니까 첫날 안 계신 분들 많죠. 첫날 제가 설교에 말씀드린 것이 요한복음 3장 제일 복음의 핵심되는 3장 1절에서 8절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핵심입니다. 목회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그 핵심을 놓치면은 목회 뭐 때문에 하고 설교 뭐 때문에 합니까?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이 우리 목회가 하는 일이요, 성교가 하는 일이요. 성교의 제의가 가지고, 뭐, 성교 크게 했다, 뭐, 교회당 짓고, 뭐, 교회 매칭 교육, 그 문제가 얼마나 영광을 구해서 사람들이 거둔다느냐, 아니냐. 교회 크게 해가지고 교회 뭐 수만 명 됐다는 것도 문제. 저는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당신 교회 몇 퍼센트가 진정으로 거둔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나 몰라요. 하나님 알아주시고 좋아하시네. 목사가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목사 그만둬야 되고 장로가 거기에 관심 없고 선교사가 거기에 관심 없다면 뭐 때문에 선교사 합니까?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세상은 갈라지고 있어요. 갈라지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으로 갈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모릅니다. 내가 판단, 아, 너 거듭나고 너 거듭나지 않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세상에 수억 인구가 있지만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죠. 뭐 우리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선지자라고 해서 딱 진짜 거짓이에요. 예수님, 나 너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악을 행하는 자들아, 물러가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심판대에 우리가 가서 서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은 선교하는 것이요.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의 이런 선교사로 나가든지 뭐 선교사로 나가는 것만 선교사가 아니지 우리 집에 있어도 집에 있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다 선교사입니다. 다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아직 건너지 못한 사람이 내 가족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자식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죠. 부모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죠. 형제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럼 어떡하겠어요? 너는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가고 부부끼리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죠. 부부가 나중에 갈라지는 거 아시죠? 하나 천국 가고 하나 지옥 가고.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해야죠. 그래서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겸손하고 살아가고 전도해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전도가 안 돼요. 내가 희생해야 돼. 예수님이 희생하지 않았어요. 네. 내가 희생하지 않고 사람들이 내 말을 받아들일 사람이 없어요. 목사들이 그냥 CEO 노릇만 하게 되면 안 되죠. 이제 오늘날 교회 풍조가 목사는 CEO가 되는 게 목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성령께서 우리를 우리가 사는 데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힘으로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기도합시다. 혹시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내 친한 친구 가운데 저 친구 참 믿는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이클 오 있죠? 마이클 오 어릴 때 예. 자기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 믿지 않기 때문에 외할아버지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결국 외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세상에 나왔어요. 그런 마음이 없이 우리가 전기사가 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